지난 7년 동안의 아산정책연구원은 단순히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을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정책 논의와 인적 교류의 중심이 됐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주요 인사들은 정부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을 막론하고 반드시 연구원에 들러 한국의 전문가들과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는 것이 방한 프로그램의 루틴이 됐습니다. 또 연구원이 생산하는 것이라면 여론조사의 결과이거나 정책연구소를 막론하고 필독의 자료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에 오늘 있기까지에는 연구원의 리더십이 활동 분야의 선택은 물론 연구소 운영에 있어서 남의 앞서가는 구상과 계획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재정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이 지금까지의 실적을 기반으로 하여 더욱 진취적이고 무게 있는 정책연구와 지적교류를 수행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띵크탱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